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장.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앞장설 오정동 주민자치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마을을 가꾸는 오정동 주민자치회. 안녕하세요. 복지 나눔 돌봄 분과장 김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지가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살기 좋은 오정동, 따뜻한 오정동이 되도록 오정동 주민자치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건강관리가 더욱 힘드셨지요. 저희 분과에서는 야간 달빛 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 두 번째 프로그램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횡단보도 장수의자를 설치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분과 분과장 한동선입니다. 꿈은 행동하는 자를 껴안아준다고 하지요. 저희 홍보소통분과에서는 오정동 아름다운 동네거리 만들기와 마을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물이 모두 해결된 깨끗한 거리는 그동안 우리들이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점차 깨끗하게 정돈돼가는 거리를 걸으면서 더욱 살기 좋은 오정동을 실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을만의 특색이 담긴 홍보 지도를 만들어서 오정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재생에너지 과학분과장을 맡고 있는 한재명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오정동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름철엔 양수기, 겨울철엔 눈삽을 이용하여 마을의 재해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야간 바닥 LED 조명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 설치를 통해 어두운 밤길 여러분의 안전도 지켜드릴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문화관광분과의 이은순입니다. 오정동에 30년 넘게 생활하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쌓여진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이 마을의 주인으로서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주민화합의 장인 오정동 무지개 마을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분과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빛낼 여러 행사를 마련하여 주민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오정동.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